동생이랑 같이 왔어요. 농담이에요. 동생이랑 같이 온 건 아니고 동생이랑 여기서 만나기로 해서 여기 이제 만나서 같이 여기 지금 들어와서 영상 찍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유명한 빵집이 이제 이대빵집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저희가 한 군데 이미 갔다 온 상태라 구경삼아. 근데 어 미술가 아니야? 요 안에도 있는데 미술가 아니야? 어 미술관도 있어. 여기 미술관 말고 전에 그 뭐지 구경하시던 그 미술관이 어디야? 나 무심 미술관? 그건 500원만 내면 된다고 하더 입장이. 지금 요 안에 있는 얘가 무이 없다. 내가 이제 다 못 믿거든. 이제 빵집에 이제 고저당을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 소리가 부족했다. 엄청 유명하다고 해서 여기가. 근데 날개 어디 갔어? 날개는 아마 이쪽에 있을 것 같긴 하고 아닌가? 이쪽이야, 나쪽. 나 날개 찍어줘. 그 일단은 거기 가기 전에 일단 창동 안에 있는 다른 것도 소개해드릴게요. 야, 날개 있는 거 찍어야겠다. 없다. 갑자기 사라졌다. 날개 있는 거. 여기는 이제 창동 안에 있는 골목이고요. 주위에 보면은 그냥 이렇게만 돼 있어요. 여기 오락실이고. 오락실도 있고요. 나 오락실 어쨌든 간에 아니거든. 옷가게도 꽤 많아요. 여기는 이제 골목이고요. 창동 골목 안에 있는 곳이고요. 이제 근처에는 이제 이 정도. 그래서 창문 많이 변하긴 했어요. 예전보다. 그러면 좀 이따가 일단 동생 날개 사진 먼저 찍어보고 찍어주고 나서 다시 영상 찍을게요. 잠시만요. 찍으러 가볼까요? 천천히. 오자 찍었다. 동생 오빠한테 보여주면 되겠다. 날개 사진 좀 찍어줬습니다. 내가 팩트 타놨다. 응. 이쪽으로 가시죠. 이제 애들 다 시험 기간인가? 아무래도 일찍 마치지? 아무 시험 기간이겠지. 고등학교도 시험 기간. 근데 이제 시험 기간 맞잖아요. 어쨌든 좀 있어도 이제 주목치잖아. 그러게. 아 시끄럽다. 여긴가? 여긴 것 같아. 야! 여기 가도 뭐가? 그거 두 번째로 유명한 여기서. 아까 내가 갔던 데. 거기는 첫 번째. 어쨌든 여기가 첫 번째 이대라고 하더라고. 어쨌든 여기가 두 번째로 유명한 데라고 하더라고. 이제 가져도 안 보인다. 옷이 너무 많아요. 응, 옷도 많아. 여기 화장품도 많고. 햇빛이 너무 가야 된대, 맞지? 네, 햇빛 때문에. 여기 너무 그래. 여기 야구 그거 있는 거야? 어. 야구 그거. 여기는 이제 창동. 앞으로 저쪽으로 갈까? 언니, 그거 알아? 여기 GS 저 위에 있는 거 여기 밑에 온 거. 아 편의점 옮겨왔대 여기. 이제 지금은 이제 내 커피 좀 사면 돼. 아 동생이 잘 안 나오네. 같이 동생 같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 여기서 만나서 동생이랑 같이 창문 구경 중입니다. 현재. 근데 여기 내한테 맞는 케이스가 없나? 하도 많네요 여기는. 여러분들한테 여기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봤어요. 내가 가방 왜 쓰냐? 내 머리 못 잡는데. 영상 찍고 나서 이제 동생이랑 같이 집에 가야죠. 돈 주고 갈래? 콩? 돈 주고 갔다 집에 오면 되겠다. 영상을 찍고
여기로 쭉 한번 가볼게요. 단골 있다 여기. 아 단골 있어? 저기인가? 모르겠다. 아 여기 있다 여기. 아 그렇구나. 도영이 여기서 여기는 이제 창동구 부임시장 아니죠? 졸라 맛있는 거 봐. 어 졸라 맛있는 거 많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농담인가요? 많은 건 아니지만 몇 명 여기 보러 오신 분 꽤 많네요. 이번에 이제 국가축제 열린다고. 와. 아까 내가 국가축제 때 내게 했잖아. 국가축제 정말 열린다고. 예. 지난달이란다. 이제 그 6개월 전인가? 예, 네, 6개월 전에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진해에서 이제 마산에서 이제 국가축제가 열린다고. 이게 이제 매년 이제 열리는데요. 어쩐지 입장료가 무료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구경 가더라고요. 생각보다. 어제 내가 꿈을 꿨는데 꿈이 안 좋았대. 그 꿈 얘기는 안 하셔도 돼요. 아무튼 지금 이제 부림시장까지 구경하고 나왔어요. 위에 올라가자. 아 이제 위로 올라가려고요. 이제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니 나 즐겨. 안녕 지영아. 안녕 해줘. 안녕. 안녕. 나 즐겨.